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람마다 설명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순간이 온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여러 명의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A라는 유튜버는 칼로 파놓은 듯한 조각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제 워너비라서 구독을 했습니다. B라는 유튜버는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는데 엄청난 힘을 숨긴 파워리프터라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A와 B는 같은 운동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A는 벤치프레스에서 후인 하강을 하지 말라 하고 B는 후인 하강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상도 막 찾다 보니 뭐가 맞는지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격투기 선수의 시합 장면입니다. 이 선수의 자세를 보고 우리는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포츠에서는 이 자세가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이 자세를 보고 거북목이다, 라운드 숄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각 종목에서 구조적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헬스에서는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 스쿼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재활 선생님은 요추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유지한 스쿼트가 요추를 보호해준다고 말합니다. B라는 파워리프터는 요추의 자연스러운 굴곡보다는 복압을 통한 허리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처럼 보이는 몸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C라는 역도 선수는 데드리프트 자세로 들어올린 바벨 밑으로 들어가서 스쿼트 동작으로 바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ATG 스쿼트라 불리는 엉덩이가 땅에 닿을 것 같은 깊이의 스쿼트가 좋다고 말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돌아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은 뭐가 맞는지 하나도 알 수 없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할 때 그 목적이 명확히 있습니까?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에서는 벤치프레스라는 종목은 바벨을 81cm까지 넓이를 잡을 수 있고 바벨을 가슴에 터치한 뒤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 밀면 되는 종목이기에 당연히 그립을 81cm까지 최대한 넓게 잡고 아치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역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스포츠에서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가슴 근육이 개입하든 말든 그냥 룰에 의거해서 진행하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스장에서 처음으로 이 벤치프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가슴 근육 발달이 목적이겠지만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설명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유튜버 중 한 명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설명했기에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설명이 짧았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작에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사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할 때 내가 중량을 위한 동작을 하고 있다면 후인 하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근비대를 위한 동작을 한다면 후인 하강을 너무 강하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게 깊게 앉는 것이 그 스포츠에 더 적합한 것이고 파워리프팅을 하는 분들은 가능한 룰에 근거해서 덜 앉는 것이 그 스포츠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구도를 잘 이해한 다음 그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선생님을 고를 때 그 선생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역도 선수에게 운동을 배우면 그 목적과는 다른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보디빌딩을 하고 싶은데 맨몸 운동하는 분에게 풀업을 배우면 또 좀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저는 보디빌딩을 사랑하지만 사실만 놓고 보자면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몸 자체가 심사 기준이지 그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자체가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떤 운동 종목에서의 자세가 좋고 나쁘다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 보니 몸 좋은 사람이 정답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일반인분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에 취미를 붙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운동을 좋아하는 단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동작에 의미를 부여할 차례입니다. 단순 반복이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준다고 믿는 저이지만 그 단순 반복에도 정확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매번 하고 있습니다. 반복 없는 반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운동을 합시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